원래 두 사람 자체는 지금 이제 부부로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희요? 2007년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20년 다 20년 다 됐잖아요. 됐어요. 20년 다 됐죠? 내가 보기에는 20년 충턱을 못갈것 같아. 그래요? 네. 뭐 의외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몰랐던 걸알 수도 있는 게 점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둘이서 끝까지 갈 인연은 못 돼. 내가 돌아서든 애가 돌아서든 예? 내년이 보이는 애들이 이별 수가 크게 들어올 거야. 사실은 예. 제가 지금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이혼? 네, 응.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헤어진다고요. 내년 지금 올해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저는 막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막 정신병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은 뭐 어떻게 하는데? 한번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너는 정신병자야. 너는 정신병자야. 남편이? 그러니까 저한테 뭐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너는 우울증을 알았잖아. 얘기를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병원 입원할래? 약 먹고 있니? 그냥 얘기를 앉혀놓고 들어볼 생각이거나 손을 붙잡고 같이 병원을 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며느리가 왜 이래요?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입원할래? 그냥 부탁되고 그런 말을 한다거나. 남편도 제가 산후우울증 때문에 그 산후우울증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제가 나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좀 병원 목소리 좀 크게 해도 될까요?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 병원 좀 같이 가보자. 신경정신까지 같이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응? 그러다가 그런 곳은 정신병자나 가는 곳이야. 막 그래가지고, 그게 커져가지고, 제가 나중에 혼자 다니다가, 제가 혼자 그 신경정신과 혼자 다니다가, 어떻게 제가 남편 끌고 가가지고, 몇번 끌고 다니다가, 뭐 또, 다시 돌아오면 탑을 돼가지고,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그냥, 다시 뭐 해보는 척 하더니, 다시 뭐또 돌아오면 탑을 대고, 뭐. 몰라, 결론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저도 뭐 잘,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남편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요? 그냥 IT 회사에 있어요. IT 회사에서 영업하는데, 사회생활은 잘해요.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남편이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못 살아, 돈에는 이제 내년에 이별 쏟아 그냥 말 이을게요. 내년에는 이별이 크게 들어와. 왜? 내가 떠나든 얘가 떠나든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떠나. 왜? 그래요? 본인 사주도 가정을 갖고 살아왔지만 아이를 낳고 애 엄마기도 하고 남편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끝까지 안고 그건 누린다고 할게요. 그냥 가정을 내가 가정을 누린다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는 우울증을 앓았든 뭘 앓든 산후증이 있든 그거는 본인 보기에 좀 잡기 힘든 걸 갖고 살았어. 원래 혼자 살 사주야.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 혼자서 내 만족에 남하고 섞이거나 뭘 감당하거나 뭘 챙기거나 그 못해요 본인. 근데 본인이 여태 그러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뭐 나빠서 뭐 해서 바람피서 이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내가 그게 쉽게 얘기하면 비구니사주가 강해. 어? 맞아. 머리 깎고 여승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진 거는 행복일 수도 있는 거거든. 비구니보다는 식구가 있는 게 좋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와. 맞아. 부정으로도 다가오고. 맞았어. 그래서 그 무게가 나는 엄청 눌려 산 세월이 너무 길다. 근데 본인이 내가 보면 도망가겠어. 도망갈 곳이 있다면.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일을 해봤어요? 아니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보냐? 도망갈 곳이 있다면. 근데 나는 도망갈 곳도 없는데 이혼만 바래.
본인이. 근데 남편은 반반이야. 내가 봤을 땐. 버리고도 쉽고 본인은 그 남편 마음을 잘 못 읽어요. 왠지 알아? 본인이 남편처럼 정신병자여서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지금 내가 너무 눌려있고 내가 부담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까 판단이 안 돼. 사람들을 잘 못 읽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 남자도 반반이야. 본인이 만약에 조금 그래요. 마음이 아픈 것도 정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 그래 보이지 않았으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본인을. 놔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을 진짜 환자라고 생각해. 내가 여기서 한 바지 더 얹어주는 거야. 환자 아니야 본인.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할게. 아픈 거야. 아픈 것도 환자지만 막 엄마처럼 뭐 정신병원가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이 그 사주가 비군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 무게가 너무 눌리다 보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힘듦을 이제 겪고 살아온 건데 근데 내가 힘든 곳에서 나를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자식도 서방도 시어머니도 그 사람들이 나를 진단하니까 나는 오히려 역으로 일어나는 거지 뭐야 나 갖고 노는 거야 뭐야 왜 나를 환자 취급해 맞아 뭐야 내가 환자야 나 무시하나 맞아 맞아 네. 그 문제 속에서 있는 그 대상들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그런 나 식으로 난 노력했는데 그런데 나는 제3자야 그죠? 그러니까 3자 말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다르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난 점쟁이야 3자지만 네. 본인이 진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신 남편은 맞아요 그 안에서 왜? 기폭이 심하거든. 본인. 그죠? 그러니까 뭐 약을 먹겠지? 지금 안 먹어요. 지금. 지금 안 먹어도 어쨌든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어머니도 맞아. 가재는 개편이고 또 개말을 들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막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반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놓고 싶기도 하고 남편도. 지겨우니까. 근데 노찬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그 안타까운 마음도 이제는 못같이 들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이게 올라오지. 응? 그래서 본인이 내년에 미쳐. 내년은 진짜 미쳐요. 어떻게 미치냐. 맨발로도 뛰어나갈 용기가 생긴단 말이야. 예. 본인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감정까지 온단 말이야. 근데 갈 곳이 없어? 없어도 뛰어나간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나가서 죽을까? 아니야. 또 잡아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내 말 잘 들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사단 나는 거야. 도저히 여기서도 재고 있던 거를 그냥 놔. 본인이 뭐 안쓰러웠든 뭐 했든 정이든 뭐든 환자든 그 다 놔버려 내년은. 왜? 본인이 또 그렇게 행동을 해. 한마디로 감당할 수 있어서 지금 좀 잡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사람들도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놓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혼을 생각하게 될 거야. 하루 혼자 살아라 너. 왜? 내년에 본인이 발악하거든. 그게 내년이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는 찢어진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년에 다 살았습니다. 그냥 적자마자 나온 거는 찢어지겠다. 문서도 불안불안하고 본인 사는 집 한 달에 이자가 300 가까이 나가요 아 지금 사는 집? 월급이 700 가까이 되는데 내가 셋인데 네? 애들이 몇 살이야? 초등학생이요 아유, 안타깝다 왜냐면 나 노력해서 살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래서 죽겠는 사람이나 저래서 죽겠는 사람이나 거기에 치이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셋 다 지금 죽고 있는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판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나는 정신 차리고 당신 아픈 거니까 약 잘 먹고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생각하면서 잘 살아야 돼 이거 안 먹힌다 저는 그 이 집을 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집을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은 집에 신경을 안 집 남편은 그러니까 워크홀릭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할지를 모르고 또 저는 또 저 약간 좀 뭐라 그래 여성으로서 좀 아 나는 어 좀 완벽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집에. 근데 속으로만 이제 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스타일 집에. 저는 좀 그런 여자예요 또. 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스타일. 예? 또 말하면 해주긴 해줘요 남편이. 예? 남편이 지금 이제 그 뭐지 속된 말로 이제 상당히 지쳐 있어요. 상당히 지쳐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맨날 항상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적자 나니까. 네? 적자가 나니까. 네? 그래서 네. 내년에는 감당하는 무게들이 다 흩어진다야. 어? 집으로 나가는 내가 집도 위태위태 했다 그랬죠? 네. 아까 그 소리가 뭐냐 문서도잉? 집이 문서잖아요? 대처가 없으면 달리 생각하겠지. 어? 줄여가든. 어? 뭐 하든. 그래서 내년에는 사단이 나. 문서도 사단이 나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내년에 이제 신랑이랑 뭐 한번 먼저 우리가 먼저 붙을 거야. 터진다고 본인이 내년에. 아니 그럼 집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떻게든 뭐 처분하겠죠. 내가 보면 문서가 위태위태 하는데 내년에는 다 갈라지는 해고 흩어지는 해란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하자니 또 아닌 점사야. 그래야 살아. 셋다. 셋은 네. 자식이다. 꼭 부모가 옆에 잘 끼고 있어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둘 다 불안하면 자식은 더 못 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어? 편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냥 형국이 앉자마자 보이는 게 그냥 적었잖아. 야, 찢어지겠구나. 벗어나겠구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뵙자마자 그냥. 흩어지겠구나. 근데 이혼할 것 같다 했잖아. 그래서 어쨌든. 걱정 안 해요.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까 말을 좀 크게 해도 돼. 내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들을 거야 안 듣고 나서 담소 똑같아요. 내년은 찢어집니다. 둘이. 그때 나는 그 이별이 뭐 잘못됐다 뭐했다라고 판단되는 점사는 아니야. 차라리 더 편할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그냥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생길 거야. 사단이 한번 일어날 거고. 알았지? 문서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 손해를 보든 뭐라든 모든 게 다 정리가 된다. 남자까지도.